아, 오늘은 아야코의 생일이잖아. 선물 어떻게 할까? 오, 선물은 해야겠지. 무슨 선물을 할까? 굉장히 얌체. 이거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좋았어. 굉장히 야한 책으로 해야겠다. 이건 바로 두근두근 메모리라는 일본 게임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근데 저는 옛날에 이런 유튜브에서 이런 리뷰를 봤는데 액션 게임스 채널의 리뷰 조금 봤어요. 그 분은 그냥 이 게임에 대한 4시간 걸리는 리뷰로 했는데 1시간 정도 보니 아, 전 이 게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 들었는데 그리고 영어 버전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네, 근데 한국어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그냥 한국어로 해봅시다. 처음부터 합시다. 우리 일단 이름으로 시작해야 돼요. 종료. 멸망은 지금 멸망은 독필이래요. 독필. 나이스. 생일은 혈액형? 저는 솔직히 말하면 혈액형 어떤지 아예 몰라요. 아예 모릅니다. A, B, A 그냥 A, B. 아, 그냥 이렇게 하자. 캐나다 한스. 독필. A형. 네, 그냥 맞는 걸로 합시다. 내 생일하고 혈액형 알고 있니? 지금 어떻게 알아? 이건 아마 지금 메인 캐릭터인 것 같아요. 생일은 7월 51 혈액형. AB. 오케이. 어떻게 되겠지 뭐. 잘 된지 잘 모르겠는데. 내 이름은 캐나다 한스. 이 키라메키 사랍 고등학교의 신입생이다. 무리인 줄 알면서도 제 일지망으로 지원했었는데 운 좋게 합격되었다. 아, 다행이다. 빨리 읽을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거 좋은데. 95년이네요. 내일부터는 뭐 할까? 그래, 이거는 이제 이 게임이에요. 이거는 우리 스탯이야. 우리 컨디션 좋고 스트레스도 없어요. 스트레스 없어요. 그거는 어디야? 인내심, 용모, 예술, 문학, 운동, 과학, 잡학. 잡학이 뭐예요? 아, 잡학은 그냥 여러 가지 에 대한 지식이네요. 오케이. 컨디션. 우리 뭐 해야 해요? 우리 여기 좀 공부를 할 수 있고 이것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냥 다른 공부인 것 같아요. 이건 아마 과학인 것 같아요. 예술, 운동, 친구 만화, 자신 멋있게 한 거요. 이거 제일 중요한 버튼이에요. 잠자한 거. 근데 우리 시작하기 전에 한번 캘린더에 들어봅시다. 우리는 아직 아무 할 것도 없어요. 95년이에요? 이건 참 옛날 게임이네. 근데 괜찮아요. 그럼 우리 그냥 한번 책 읽는 걸로 시작해 봅시다. 수, 목, 금, 토, 일. 아, 오늘은 뭐 할까요? 우리는 전화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한번 여기 봅시다. 이거는 데이트하면서 뭐 할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무비 영화관? 근데 휴관, 아직 휴관이에요. 그래서 안 돼요. 근데 향악단이 콘서트가 있어요. 그건 아마 나쁘지 않아요. 이건 재미인데. 환상 수호전? 겐수의 코드? 이거 무슨 게임인가? 아마도. 이 코너에서는 다음 후부터 풍부한 이벤트를 정보로 제공합니다. 기대하세요. 이 코너에서는 최신 스포트 정보를 소개. 오케이. 그래, 맞다. 캘린더. 아, 캘린더. 아, 제발. 영어는 한글로 읽는 것이 너무 어려워. 캘린더에서 내 바이오리듬을 볼 수 있었지. 내 바이오리듬. 오케이. 이거는 바이오리듬이에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직 이 바이오리듬 그냥 그 색깔에 따라 다른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 아직 무슨 뜻인지 몰라요. 아마 이런 라인에 있는 날짜에 뭐 해야 하나요?
반달 다음 달에 예정 일찍 실적. 그럼 우리 일단은 오늘은 뭐 할까? 한번 신곡만 할까? Noise. 한스, 내일부터는 뭐 할까? 내일부터는 우리 운동 좀 하자. 이건 운동 39. 얼마나 올랄까 한번 확인해 봅시다. Nice, nice. 오, 이니심도 올라가요. 좋은데? 근데 컨디션 떨어졌어요. 우리 아마 컨디션 회복하려고 이거 할 수 있을까? 일단은 교학단. 근데 이 교학단 언제인지 그거는 여기 확인할 수 있나? 여기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잠자면 컨디션 올라갈지 확인해 봅시다. 되나? 네, 올라갔어. 스트레스도 풀리고. 노이스. 그럼 우리 한번 다시 그냥 운동할까? 아니, 우리는 한번 다시 좀 읽자. 나이스, 나이스. 잘했네. 우리 똑똑해지고 있어요. 콜콜콜. 저는 쓰는 거 없어 아직. 그럼 우리 한번 전화해 봅시다. 전화번호는 누구한테 전화할까? 요시오 시오리 레이. 시오리 아마 빨간색 머리 있는 여자예요. 백프로 모릅니다. 요시는 약간 우린 남성 친구? 이 친구한테 한번 전화 걸자. 네. 사오토 요시입니다. 여보세요? 한세인데. 어. 한세구나. 웬일이야? 웬일이니? 여자애들 일은 너한테 맡기라고 그랬지. 물론이지. 뭐 알고 싶은 거라도 있어? 여학생들의 평가를 물어본... 여학생들의 평가? 데이트의 장소를 물어본다. 우리 아마 데이트 아직 많이 안 한 사람인 것 같은데. 여학생들의 평가를 물어본다. 그건 좀 이상한데 그냥 한번 해봅시다. 여자애들은 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여자애들의 생각이야. 잠깐만 기다려봐. 어떻게 알아내요? 여자애들이 널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이렇다고 할 수 있지. 아 오케이. 아 우리 네 요시오 이거 어떻게 알아냈는지 저는 그거 좀 알고 싶긴 해요. 근데 우리는 좀 아쉬워. 안돼. 알기요. 여자들 정보라도 물어보자. 네, 시오리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시오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래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알겠어. 잠깐만 기다릴게요. 시오리, 시오리라. 아, 있다 있어.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 오케이. 이거 아마 주인공인 것 같은데. 오케이. 전칭 자 별자리 전칭 자리 오케이. AB형 이런 것까지 위해서. 오케이. 특활 문예부. 오케이. 비교 지면 음악 감상 특히 클래식 성적 우수 스포츠 만능. 오케이. 요즘은 그 클래식 음악 콘서트가 있긴 있어요. 땡큐 귀찮게 해서 미안해. 뭘 이 정도쯤이야. 여자애들 정보는 언제든지 나한테 맡기라고. 알았어. 날깍. 내일부터는 뭐 할까? 세이브 할 수 있네. 근데 데이트 날은 무슨 날이 좋을까? 오늘은 23일인데 그거는 여긴데 아마 여기 뭐 할 수 있을까? 다만 이 라인이 무슨 뜻인지 아직 몰라요. 그거 알고 싶어요. 우리는 일요일이니까 한번 예술 이거 좀 합시다.
아이고. 일주일 동안 그냥 그림 만들었어요. 오케이. 휴관. 아직 아무것도 못해요. 내 바이오리 캘렌더스 내 바이오를 네 할 볼 수 있긴 하지만 아 이런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냥 이 색깔에 따라 빨간색이 표시된 날에 이거 좋을까? 그런 뜻인가? 근데 초록색이 없어서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계속 한번 여기. 근데 아직 아무것도 여기 못하네. 뭐 할까? 한번 전화해 봅시다. 전화번호. 누구한테 전화해 볼까? 그럼 한번 그냥 시오리 씨한테 한번 전화 걸자. 어떻게 되겠지 뭐? 네, 시오리입니다. 저 한승인데. 어떤 이름이? 데이트할 날은 선택해 주세요. 아 진짜 그냥. 그럼 이거 오늘은? 아 이건 오늘인데 까비. 그럼 아마 여기 좋을까? 이틀 후에. 근데 월요일에 데이트한 거? 아이 상관없어. 안 돼? 어 잠깐만 이거 아이 여기 3일에 예약할 수 있어요? 오케이. 데이트 스포트 근처 공원, 쇼핑가, 동물원, 게임센터로 가자. 콘서트장? 근데 아, 언제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해볼까? 해봅시다. 5월 3일에 날 콘서트장에 안 갈래? 그래 좋아. 다행이다. 아이고 다행이다. 그럼 5월 3일에 날 콘서트장 앞에서 만나기로 하자. 응 알았어. 잊어버리면 안 돼. 네 시오리님도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릴 리가 있겠어? 그럼 자 있어. 날깍. 성공이다. 5월 3일이 기대되는데. 오늘은 뭐 할까?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우리는 아마 문학에 대해 아니 문학에 예술 좀 할까? 30일 예술 좀 하자. 나이스. 내일부터는 뭐 할까요? 그리고 잠도 한번 자야 돼요. 우리는 그냥 가기 전에 스트레스를 좀 풀어야 돼요. 그거 중에 나이스. 스트레스도 없고 컨디션도 어느 정도 괜찮아요. 오케이. 시오리 씨와 첫 번째 데이트 잘 되길. 아, 이 버튼 눌러야 돼. 그럼 콘서트장에서 시오리를 기다려볼까? 늦고 올까? 오! 안녕! 미안, 오래 기다렸어? 나도 지금 막 왔어. 오케이. 늦지 않았다니 다행이다. 시작 시간이다. 어서 들어가자. 오케이. 정말이네. 서두르자. 우리 자리는 네 어디야? 여기야, 시오리. 이쪽. 그래픽은 참 괜찮은데. 오우 미스터 오사바와 절실한 국내 굴지의 악단이다. 이거는 참 그래픽이네요. 이건 디자인. 이것도 여기 뒤에. 오케이 계속. 그거 다야? 콘서트 그저 그랬지? 현평 없었지?
좋았지. 콘서트 좋았지. 너무 감동적이었어. 나 이런 거 아주 좋아해. 성공. 나이스. 굉장히 좋아하는군. 오늘 정말로 즐거웠어. 다음에 또 만나자. 또 연락할게. 우리 그냥 우리 연구만 봤어요. 디바 아예 없었어요. 그다지 잘 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디바 해야죠. 이제 그만 가자. 이제 그만 가자. 오케이. 오늘은 뭐 할까? 일단은 이거 확인해 봅시다.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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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는 후발이야. 아, 데이트했었어요. 오케이. 이거는 뭔데?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여기 선물. 이거는 제 생일이에요. 이거는 아직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한번 여기 확인해 봅시다. 쓰는 거 있나? 못 말리는 낚시광. 오케이, 영화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모리타란 아이돌이 콘서트가 있어요. 8월 유원지 나이트 플레이드 케이츠. 나이트 플레이? 나이트 퍼레이드 케이츠. 오케이. 8월 6일 말에서 축제가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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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거는 지금 볼 수 있고? 아니, 여기 아직 안 보이네요. 오케이. 뭐 할까요? 스트레스, 컨디션. 우리 스포츠 좀 합시다. 오우, 잘 안 되네. 그럼 친구 만나. 아니, 우리 그냥 셀프 케어 좀 하자. 나이스. 아, 그건 여러 가지.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 버튼 누르면 잔 것도 해요. 노이스. 또 데이트 해볼까? 아니면 아, 우리는 한번 요시라고 불러? 요시오한테 전화를 걸자. 스탯이 올라가는지 확인해야 돼요. 유미? 아, 동생인가? 여보세요? 요시오 있어요? 어, 오빠요? 어? 잠깐만 기다리세요. 알았어. 오빠, 전화! 네, 사오토메 요시오입니다. 여보세요, 한진데. 난 또? 어? 뭐냐, 그 맥 빠진 소리는? 네가 걸어서 불만이야? 어이없어. 여학생들의 평가를 물어본다. 네, 여전히 그 이모티콘이 이렇게 나쁜지. 여자애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여자애들의 생각이라. 잠깐만 기다려봐. 여자애들이 널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이렇다고 할 수 있지. 아이고, 진짜? 데이트한 다음에야? 이거 여전히 이래? 어렵네. 여자애들 정보라도 물어보자. 아니, 아, 레이. 오케이, 레이는 누구예요? 레이 누군지 아직 몰라요. 그래,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아, 있다 있어. 정신 바싹 차리고 잘 들어. 나? 아, 오케이. 바로 전 여자리 AB형 몰라 사설부 싫다 비교 싫다 오케이 땡큐라고 이런 많은 정보가 나온 것이 아닌데. 뭘 이 정도쯤이야. 여자들 정보는 언제든지 나한테 맡기라고. 딸깍. 딸깍. 전이 다 너무 재밌는데.
아, 난 전에보다는 뭐 할까 한번 이거 확인해 봅시다. 오늘은 7일. 그냥 학교 좀 가자. 나이스. 오, 복도. 이제 수업도 다 끝났군. 아, 졸려. 과당. 어. 그건 시월이 아니야? 괜찮아. 쟤는 대체 뭐야? 오케이. 컨디션이 안 좋고 스트레스도 좀도 있고 우리 한번 자봅시다. 컨디션 나이스. 어, 스트레스도 다 없고 저는 한번 다시 전화를 못해요. 아, 그거는 저 A 만났었대요? 안타깝기는 그냥 그 캘린더에 그 표시가 무슨 뜻인지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아, 이거 한번 해봅시다. 얘 뭐 하고 있었어요? 우리 요시오 그 다른 여자 뭐 안 것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니면 그거 시오리였는지. 나? 네, 사오토메 요시오입니다. 여보세요, 한세인데. 뭐냐 그 맥 빠지는 소리는? 네가 걸어서 부르마냐? 계속 똑같은 소리 한 것이 아닌지. 당연하지. 근데 웬일이야? 아, 데이트 장소를 물어봅시다. 오케이. 미안, 지금 특별히 아는 데가 없어. 진짜? 이 두 친구밖에 한번 다시 그냥 그 그림 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 잠깐만 기다려. 시오리. 똑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빨간색 머리 여자였는지. 아, 있다 있어.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 이제 됐냐? 여자가만. 네, 아까 복도에 만났던 여자는. 맞는데? 뭘 이 정도쯤이야. 여자들 정보는 언제든지 나한테 맡기라고. 알았어. 아, 내일부터 뭐 할까요? 뭐 한번 다시 그냥 운동하자. 노이즈. 잘 됐어. 어, 아프겠다. 긴 그리고 셀프케어 좀. 나이스. 내일부터는 뭐 할까요? 그림 좀 그리자. 아니, 친구 만나자. 진짜 친구는 학교에서 친구는 많아? 오, 오늘은 체육 대회 날이다. 어느 경기에 참가할까? 스푼 릴레이. 오케이. 사람 찾기. 다른 경기에 참가함. 사람 찾기. 아, 아유, 이거 뭐야? 누가 이거 읽을 수 있을까? 사람 찾기 경주 설명. 족지에. 아이고, 절. 아, 전 이거 한번 읽어요. 족지에 젊은 여학생을 마우스로 찾아. 오케이, 누가 마우스로 찾아야 돼?
그 지점 데리고 가세요? 데리고 갈 여학생을 왼쪽 옆? 몰라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리를 몰라요. 다리 떼는? 다리 떼는? 왼쪽 버튼? 네, 계속 왼쪽 버튼 계속 눌러서 오케이. 그냥 클릭해야 할 것 같아요. 잘 되는지 잘 모르겠어. 오케이, 우리는 컨디션 좀 안 좋은데. 우리는 아이고. 우리 누구 찾아야 돼? 여기야. 아, 여기야. 도와줘. 아, 사람 찾 아 그래서 사람 찾기라고 해요? 그 다른 게임 줄 알았는데 그 수수마 국질 숨박 국질. 어, 가자 진짜 얘는. 아이고 우리 아이고 창피하네. 우리 운동 좀 더 많이 해야 돼. 네 표시 이해야. 아이고 스트레스 컨디션 안 좋은데 우리 한번 자자. 우리 오늘 운동 많이 했으니까 우리 좀 자야 되죠. 나이스 컨디션 올라갔어. 좋아 한번 이거 확인해보시죠. 오 이거 뭔데. 이거는 무슨 뜻인가?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우리는 4월 아니 6월 4일? 어디야? 아 그럼 그럼 이번 주 그냥 여기 데이트 하면 어떨까? 라인 다 전 아직 몰라요. 이 라인이 무슨 날짜에 지나가서 무슨 뜻인지 여기 할 것이 좋은지 그거 아직 몰라서 여기 뭐 해봅시다. 근데 아직 전화 못해. 그렇다면 친구만 하죠. 나이스. 날이 지나갔어. 안 좋은데? 아 왠지 불길한 예감이야. 왜? 예감이? 왜? 왜? 아 누구지? 없는 짓을? 남자야 여자? 그래? 소용없는 짓을? 점점 그런 기계를 하려고 일부러 오다니. 오케이 오늘은? 전화해봅시다. 누구한테 전화할까? 시오리한테 전화해봅시다. 제 생일이? 데이트해야지. 아 전화 받아. 전화 안 받아? 네 시오리입니다. 다행이다. 저 한세인데. 아 여기야? 왜? 여기? 2주일? 3주일 후야? 어 오케이 콘서트 이는 우리 영화관 기라메키 중앙 이거는 좋을 것 같아요. 기라메키 중앙공원 기라메키 중앙공원 글쎄 미안. 어 그날은 일이 있어 일부러 전화해줬는데. 아 아니야 괜찮아. 다음에 다시 전화해줄래? 예 어떻게 되게 좀 잘 있어. 아이고 쟤 다음엔 꼭 불러내야지. 아쉬운데 내일부터 한번 일단은
뭐 이틀 후 생일이에요. 그럼 그냥 합격하자. 나이스. 내 생일. 오늘은 내 생일이다. 하지만 아무도 내 생일을 축하해주지. 아이고 어이없어. 아무도 내 생일을 축하해주지 않았어. 아이고 이렇게 쓸쓸할 수가. 제가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 쓸쓸할 수가. 나이스. 네. 스트레스가 올라갔어. 스트레스 풀어야지 우리.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모리자 중앙공원 속에. 오케이. 이거는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유관지 나이트 플랫 계속 똑같은데 혹시 어디야 여기? 아니야. 이거 아니 이 라인이랑 상관없는데 근데 계속 바뀌고 있어요. 변경하고 있어요 이 라인. 그럼 뭐 할까? 전화 걸자. 전화번호 한번 레이한테 전화해 봅시다. 이주인 레이입니다만. 이주인 레이입니다만. 저기 한진데. 뭐야 너였군. 무슨 일이지? 오케이. 이 반응 좀 안 좋은데. 아니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한번. 미안하지만 난 너처럼 한가한 몸이 아니다. 넌 실례. 전 레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역시 얄미운 녀석이야. 이 게임 언제 끝나는지 그거 알고 싶어요. 혹시 컨디션 다 떨어질 때 아니면 스트레스 다 올라갔을 때 우리 이 게임 끝나요? 아니면 일단은 스트레스 좀 풀자. 오우 복도에서 누가 말할까? 이제 수업도 다 끝났군. 아 피곤해. 왔당. 미안. 또 너야? 군수 어때 늦겠다. 다른 여성분인 것 같아요. 두 번씩이나. 왜 똑같은? 아 우리 자에서 좀 일주일 동안 잠만 잤어. 오케이. 25일. 아 그럼 우리 그냥 한번 다시 그냥 학교 갔다 다니자. 어우 내일부터는 운동. 나이스. 떨어지지 마. 아하! 아. 오늘은 이어. 여기는 아마 무슨 이거는 무슨 시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그냥 이거 좀 배우자. 내일부터는 한번 셀프케어 좀 합시다. 스트레스 컨디션 예술 용모 인내심도 높고 운동 문학 과학 자학 역시 공부는 제일 잘 못해요.
공부는지요 잘못해요. 쓰는 거 있어? 그냥 그 영화 보러 가고 싶어요. 네, 한 번 다시 시오리한테 그냥 영화 보자고 할 거예요. 네, 시오리입니다. 저 한세인데. 어떤 일이니? 데이트 할 날 잠깐만 왜 감시 가끔은. 이거는 이해 안 가. 가끔은 오케이, 전 이거 빨간색. 아 잠깐만, 혹시 빨간 무슨 뜻인가? 여기 하면 안 돼. 여기 해봅시다. 우리 한번 콘서트장, 도서관, 게임센터, 동물 쇼핑과 경마관으로 가자. 7월 16일 날 영화관에 안 갈래? 아 다행이다. 그럼 영화관 앞에서 만나기로 하자. 네. 잊어버릴 리가 있겠어? 그럼 잘 있어. 성공이다. 7월 16일이 기대되는데. 근데 그 전화 아마 시험 많이 봐야 돼요. 시험 많이 봐야 돼요. 네, 그렇게 생각. 내일부터 시험이군. 이거는 첫날 시험 과목은 어학이다. 오, 오, 둘째 날 수학. 오, 오, 망쳤어. 셋째 날 과학. 오, 좀 힘들겠는걸. 한 번만 사회. 아 진짜. 다섯째 날 미술. 어이 없어. 우리 다 떨어졌어? 시험 결과 발표 날이다. 우리 막편이야. 아! 오 나이스. 우리 우리 유시오 친구보다 좀 더 많이 받았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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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근데 얘는 진짜 모범이야. 모범 학생이네. 시오리 우리한테 관심 없는 걸 이해가 이해할 수 있네. 아이고. 근데 레이는 얘는 진짜 그럼 데이트하자. 영화관 앞에서 기다려야 돼요. 오. 아 예쁜데. 미안 오래 기다렸어? 나도 지금 막 왔어. 계속 똑같은 얘기 할까? 데이트하자. 데이트할 때마다 똑같은 대화 있나? 늦지 않았다니 다행이다. 어 시작하겠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나이스. 시네마 파라다이스. 이런 영화가 있는데 시네마 파라디소. 아 이탈리아 영화인데 제가 봤던 영화 중 제일 재밌고 감동시키는 엔딩 있는 영화예요. 여러분 그거 아직 안 봤으면 시네마 파라디소 개 추천이에요. 그래. 저쪽이 비어 있어. 가서 앉자. 알았어. 오. 문말이 낚시광란 시리즈물로 포복절도 코미디다. 아 코미디? 오케이. 네 이거는 코미디처럼 보이긴 해요.
이것도 낚시 방법이네. 이번 상영을 끝으로 오늘 상영을 마칩니다. 오케이. 영화 그저 그랬지? 좀 시치했지? 영화 재미있었지? 아, 저는 이 영화 아마 참 재미있었을 거예요. 나는 이런 영화보다는 멜로 영화를 좋아해. 멜로 영화를 좋아해. 알았어. 다음에 멜로. 그렇게 해봅시다. 네가 어쩌라고 그런 말을. 오늘 너무 피곤했어. 아, 그래. 이제 그만 가자. 또 튕겼어. 까비. 컨디션 다시 잘참안 좋은데. 한번 여기 못 봐요. 그럼 우리 좀 공부를 해야 돼. 우리 모범생이 돼야 하지. 임마. 오. 독서는 즐거워.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좋아하는 걸까? 공부를 좋아하는 모습이 아닌데 그냥 시험 걸어가 보니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미오. 오세 미오. 선수건 떨어졌는데요. 나? 오, 안녕하세요. 고마워. 이게 언제 들었지? 책 읽느라고 정신이 없었나 보네요. 난 좋아하는 일에 한번 빠지면 다른 데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편이라서. 저도 책을 읽으면 금방 빠져버려요. 오케이. 이 게임이 여자들이 다 무슨 염색? 머리를 염색했어요? 이제 가봐야겠다. 어머, 난 카나다 한스라고 해. 손수건 고마워. 아니에요. 난 미우라고 해요. 미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네, 다음에 봅시다. 미오라 상당히 상냥한데. 오케이. 나이스. 우리는 컨디션 한번 우리 한번 자야 돼요. 나이스. 저는 전화를 해보고 싶은데. 그냥 공부를 좀. 내일부터는 여름 방학이군. 오케이. 그건 되게 좋지 않을까? 오늘은 일단은 영화 해봅시다. 미오 아직 우리 미오 전화번호 어떻게 받아요? 방금 요시예요? 요시오 물어봐야 되나? 오래 걸리네. 다시 유미 내나면 여동생 다시. 여보세요? 요시오 있어요? 알았어. 여보세요? 한스인데. 변한테처럼. 한스이잖아. 얘는 계속 똑같은 소리 하고 있어. 여학생들 병그를 물어본다. 근데 오케이, 전 아직 그 새로운 여자에 대해서 이 친구가 모르는 이해한 아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미호는 왜 뉴트럴이 아니에요? 왜 이미 우리 싫어하는 중인데? 그거 말이 돼요? 우리 그냥 한 번만 말하는데? 그리고
그리고 우리 둘 다 세계에 빠지는 그런 습관도 있고 우리 전 저런 왜 싫어요? 어이없어. 미오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래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미오? 미오라. 아 있다 있어.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 네. 둘병자리? 오케이. A형. 연극부. 또 연극부. 몸이 약한 거에 신경 쓰고 있음. 괴테의 시집을 좋아함. 괴테의 시집을 좋아함? 오케이. 몸이 약하고 독일인의 괴테를 좋아하구나. 그리고 특활 연극부. 전화번호는 이거는 전화번호야? 이건 XX 이건 지금 기억해야 하는 것이 아니죠. XX. Thank you. 이거는 전화번호이면 전 이 사람들이 쓰는 전화 한번 보고 싶어. 뭘 이 정도쯤이야? 여자들 정보는 언제든지 나한테 맡기라고. 내일부터는 뭐 할까? 뭐? 스케줄 봐야지. 오늘은 31이에요. 아, 컨디션 예술 그냥 그림 좀 그립시다. 진짜 그림 그리면서 실패한 거야? 어이없어. 그 모습 그대로. Ancient ass, okay. 미술관에서 유명 화가 전 개체. 오, 미술관 완성. 오, 이거는 아마 할만해. 이건 게임인가? 호평 발매종. 호평 발매종. 야구 게임. 근데 우리 미술관 완성에 가야 돼요. 문제는 우리 시우. 얘는 이미 두 번 우리를. 우리 이미 시오리랑 두 번 데이트했는데 근데 우리 여전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미오로 갑시다. 당신 제 미오, 당신 제 전화벨 어떻게 받았어? 네, 미오입니다. 저기 한센데? 한스씨? 무슨 일이죠? 네. 데이트할 날은 선택해주세요. 오이 8월 6일 아 저는 왠지 이날만 이 게임에서 아마 일 아 잠깐만 이거 아니? 이건 약간 이상한데? 데이트 선택한 이건 아마 진짜 그냥 일요일에야? 데이트 가능한가요? 그럼 다음 주 동유 게임센터 영화관 건설장 수영장 바다 수영장? 바다? 도서관, 근처 공원, 키라미키 중앙공원, 쇼핑가, 동물원, 유원지 진짜 도서관. 바다 갈까? 이거는 거절 당할 거예요. 8월 13일 날 바다에 안 갈래? 글쎄 내줘. 아 진짜요? 너무 예스. 그럼 8월 13일 날 바다 앞에서 만나기로 하자. 네, 알았어요. 그럼 약속했어. 딸깍.
성공이다. 내일부터는 뭐 할까? 우리는 바다에 간다면 우리 꼭 좀 운동을 해야 돼. 몸 만들어야 돼. 오늘은 미오바 데이트하는 날이다. 그럼 가자. 바다에서 미오를 기다려볼까? 아이고, 해변. 하이하이. 미안, 오래 기다렸어? 나도 지금 왔어요. 나도 지금 왔어요. 늦지 않았다니 다행이야. 그럼 옷 갈아입고 올게요. 알았어, 저도요. 저기 햇볕은 몸에 별로 안 좋으니까 그늘에서 쉬고 있을게요. 오케이. 그래, 그럼 나도 같이 있을게. 저기, 오케이. 저기 나 때문이라면 그냥 혼자 있어도 괜찮아. 이건 무슨 데이트야? 그냥 우리 가자고 가라고 한 거야? 가라고 한 것이 아니야? 나 네 분이라면 그냥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그럴 수 없어, 맞아. 몸처럼 바다에 왔으니까 난 신경 쓰지 않아. 몸처럼 바다에 왔으니까 모처럼 바다에 왔으니까 난 신경 쓰지 않아도 난 있지. 단순히 바다에 오고 싶었던 게 아니야. 그래요? 그래요? 그럼 이거 데이트인지 아시죠, 미오? 미오랑 같이 바다에 오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미오가 그늘에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하지만 미안해요. 몸이 건강했다면. 아, 괜찮아요. 맞아요. 몸이 약하다고 했죠. 그렇게 말하지 마! 미호의 수영복 입은 모습도 봤으니까. 아이고. 네? 네? 그렇게 보지 마세요. 창피하잖아요. 진짜 어이없어. 미호는 역시 귀엽다.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연락해도 괜찮을까? 좋은 질문이에요. 다행이다. 그럼 또 연락할게. 이제 그만 돌아가요. 이제 그만 돌아가요. 네. 저도 한 번 다시 바다에 가고 싶어요. 바다에 간 지 너무 오래가 되었어요. 아, 내일부터는 뭐 할까요? 한 번 헤이고 오, 컨디션이 뭐야? 셀프케어. 나이스. 컨디션 돌아졌어요? 아, 전화다. 누구지? 찰칵? 여보세요? 한지입니다. 나 유시원데 지금 시간 있니? 네? 있어요. 시간 있는데 왜? 유원지로 좀 봐라. 알았어. 유원지에 왜? 그냥 가! 마음은 알아. 기다린다. 매력 없어. 갑자기 무슨 일일까? 아, 할 수 없지 뭐. 일단 가보자. 휴, 겨우 도착했네. 들어가볼까? 아, 얘는 요시오야. 이건 약간 유럽인처럼 보이는데? 앗, 맞구나. 요시오, 대체 무슨 일로 날 부른 거야? 어? 시오리 밤이요? 어어? 안녕? 어어? 지가 데이트했던 여자 둘 다 지금 여기로 왔어? 그거는 좀 먼지인 것 같은데? 갑자기 공포게임이 되는데. 안녕하세요, 한수씨.
보길 잘했지? 나한테 고맙다 그래. 네. 그럼 관람차 타러 가자. 관람차 타러 가자. 알았어, 알았어. 너 누구랑 탈래? 아, 그렇게 한. 저 미유랑 타고 싶어. 미유는 저한테 좀. 네, 저 미유랑. 난 이런 거 좋아해요. 굿. 로드님 바로 감사합니다. 전망이 정말 좋았죠? 그러게요. 이번엔 젯코스터 타러 가자. 젯코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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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젯코스터 뭐 어떤 거예요? 무슨 놀이터? 근데 젯코스터? 그림 뭐? 너 아, 이런 거? 너 누구랑 탈래? 나 미호랑 타고 싶어. 당연하지. 난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아, 맞아. 요, 몸이 약해서. 근데 지금 아, 로니, 아, 코스터, 지 코스터. 그냥 루프 있는 그런 거? 전 그런 거 잘 못해요. 전 그냥 미호처럼, 전 미호처럼 그런 것도 잘 못해요. 멀미가 나서. 미호는 그냥 잘못하면 오오. 역시 무서웠어요. 내 말이야, 내 말이야. 이번엔 유령의 집에 가자. 이번엔 유령의 집에 가자. 너 누구랑 들어갈래? 저는 계속 미호랑. 전 지금 갑자기 시호랑 계속 미호랑. 좀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럼 억지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러게. 역시 무서웠어요. 벌써 다 샀잖아. 난 돌아갈까?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오케이. 이 밥 좀 먹어야지. 오늘 즐거웠어. 그럼 둘 다 안녕. 둘 다 안녕. 아, 오늘은 즐거웠어요. 오케이. 그럼 가볼게요. 오케이, 바이바이. 이제 우리도 돌아가야겠다. 그래, 그만 가자. 오케이. 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컨디션. 아, 컨디션 올리려고 아마 진짜 그냥 잠자야 돼요. 그쵸. 나이스. 한 번 더. 좋은데, 좋은데. 스트레스도 다 풀리고. 캘린더를 오늘은 27일 날 바로. 네, 이게 뭔데? 이게 뭔데? 무슨 뜻인지 안 알려주셔서 좀 아쉬운데. 아빠 한번 이거 확인해보고. 미술관 완성. 아, 이거는 9월, 10월, 10월, 11월. 느낌이 누군가.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왜 케이스가 있어서. 맞네요, 맞네요. 미술관에서 유명 화가전 개최. 그거는 근데 이 탐. 9월에. 그럼 9월에 데이트 잡
데이트 잡으면 미술관으로 가죠. 근데 일단은 우리 한번 친구 만나자. 드디어 학교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한번 그냥 식당에 가는데, 카페에 가는데 오늘은 우리 전화 못해. 그럼 그림 좀 그리자. 아, 우리 계속 왜 그림 그리면서 실패하는지 몰라. 두 번 진짜. 아이고, 이 배경 진짜 뭐야 이거. 우리는 전화 걸자. 누구한테 전화할까? 미호한테. 역시 지금 음악 마음에 들어요. 네, 미호입니다. 저기 한스인데? 무슨 일이죠? 델타의 나라는 선... 오? 이건 약간 잘 안 돼. 오늘은 무슨 날이야? 아, 3월 3일. 아, 이건 아마 진짜 빨간색 날에야 데이트 할 수 있네요. 근데 왜 그런지 저는 그거 아직 모릅니다. 그럼 그냥 다음 주 일요일에 아니면 오늘 네, 데이트 스포트 콘서트장 영화관 미술관으로 가야지. 스케줄표? 아니요 가끔은 여자 전 가끔 여기 여자한테 물어보면 그냥 시간 없대. 미술관으로 가자. 9월 10일 날 미술관에 안 갈래? 미안해요. 그날은 약속이 좀... 마음이 아파. 아, 그렇구나. 일부러 전화해 주었는데 미안해요. 다음에 다시 전화하지 뭐. 네가 오히려 미안해. 쳇. 다음엔 꼭 불러야 해야지. 내일부터는 뭐 할까? 운동 좀 하자. 이거 좀 위험해. 계속 그냥 거기 떨어진 거. 오늘은 뭐 할까? 잠자. 친구 만나자. 오늘은 10월이 한번 다시 물어볼까? 그냥 우리 한번 다시 전화해 봅시다. 미호, 잘 되길 바랍니다. 네, 미호입니다. 무슨 일이죠? 데이트. 오늘은 혹시 일요일에 저랑 미술관에 가실래요? 아, 다행이다. 좋아요. 두 번 거절당하면 안 돼. 그럼 9월 17일에 나 미술관 앞에서 만나기로 하자. 네, 알았어요. 그럼 약속했다. 성공이다. 9월 17일에 기대된대. 오늘은 미호와 데이트하는 날이다. 가자.
그럼 미술관에서 미호를 기다려볼까? 오오 미호는 아직 안 온 모양이군. 오오 오오 큰일이다. 좀 더 기다려볼까? 아 다행이다. 미안해요.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알았어 알았어. 당연해. 아니 나도 방금 왔으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럼 안으로 들어갈까요? 네 들어가자. 그래 안으로 들어가자. 오. 훌륭한 그림은 보는 사람을 사로잡는 것 같아요. 정말 느리한 숨쉬고 이런 그림이 좋아? 나도 이 화가가 편 화가의 팬이야. 이건 아마 너무 오버인 것 같아요. 근데 느리한 숨쉬 이거는 괜찮은데. 정말 느리한 숨쉬고. 그러니까 유명하겠죠. 네, 오케이. 이 반응은 좀 너 바보가 아니야? 그런 유명하겠죠. 그냥 그랬나 본데. 이렇게 이게 다야? 오늘 즐거웠어요. 다행이다. 저도요. 다음에 또 연락해도 괜찮을까? 그래요. 좋아요. 아, 다행이다. 그럼 또 연락할게. 이제 그만 돌아가요. 네. 예술, 용모, 인내심, 운동, 문학. 우리 진짜 문학, 자학, 과학, 학. 자학은 괜찮은데, 그냥 문학과 과학. 우리 문학이 좀 더, 예술과 문학이 좀 더 많이, 예술만 더 많이 필요해요. 미호는 예술 연극부이니까. 뭐 1점으로 넘어갔어. 그림은 마음의 안식이다. 키야 끝내주면 돼서. 아야코? 아야코 누군데? 용목.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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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고마워. 그래? 다음에 꼭 보여줘. 내 그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살아 움직이거든. 잠깐만. 살아 움직이고 그거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살아 움직이거든. 한번 그거 한번 그 표현 한번 찾아야 돼. 처음 들었어. 살아 움직이다. 살아 움직이다. 역시 번역이 없네. 모르겠어. 그냥 장비 해서. 그래? 그럼 니가 꼭 잡고 있으면 되잖아. 난 아야코? 넌? 난 캐나다 한스. 그럼 보여준 건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가버렸잖아. 아야코라 짐은 애군? 우리 아야코에 대한 정보를 알아봐야지. 네, 사오토메 요시오입니다.
여보세요? 한센데? 난 또? 네? 계속 똑같은 소리 하고 있니? 당연하지. 근데 웬일이야? 여학생들의 병가를 물어본다. 미호는 여전히 그냥 안 좋아하는 이모티콘이 있었다면. 여자애들의 생각이라. 잠깐만 기다려봐. 여자애들이 널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이렇다고 할 수 있지. 진짜? 어이없어. 진짜? 이것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계속 또 만나자라고 하는데? 만나주고 하는데? 여전히 이렇게? 그럼 아야코에 대한 정보 좀 알려주세요. 전칭 자리 B형 음악부. 오케이. 음악 좋아한 지민은 그림 그리기 빨고 친구가 많음. 운동은 못함. 운동은 못함. 음악부 지민은 그림 그리기 전칭 자리 9월 30일. 오케이. 땡큐. 귀찮게 해서 미안해. 뭘 이 정도쯤이야. 여자들 정보는 언제든지 나한테 맡기라고. 얘는 왜 이렇게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아는지 진짜 궁금해요. 얼굴이 다니엘 비킬? 다니엘 비킬 정도 돼야 개연성이 생기나봐요. 개연성이? 개연성이? 개연성. 오케이 오케이. 오늘은 24일 누구의 생일이에요? 컨디션 안 좋은데. 내일부터는 그림 그리기 아니 운동 좀 하자. 잘 됐어. 떨어지는 것 없이. 우! 아 오늘은 아야코의 생일이잖아. 선물 어떻게 할까? 오 선물은 해야겠지. 무슨 선물을 할까? 베레모 굉장히 약한 책. 굉장히 약한 책. 효자손. 이거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좋았어. 굉장히 야한 책으로 해야겠다. 이거는 잘 될 거야. 아! 하야코. 하이. 무슨 일이야? 오늘 생일이지. 이거 선물이야. 우리 요리? 정말? 열어봐도 되지? 네가 네 물론이지. 열어봐. 어때? 마음에 들어? What the boy?
상상도 못했어. 오케이. 야한 책은 다른 뜻인 것 같아요. 아니, 저렇게 기뻐하더니 다크홀한 선택이었다. 오케이, 야한 책은 아직 거의 모르는 여자한테 생일 선물로 야한 책은 주는 것이 성공 방법인 것 같아. 이건 뭐야? 오늘은 그럼 우리 그냥 한번 전화해 봅시다. 우리 아야코랑 한번 데이트로 나가야죠. 아니요. 아니, 아예 안 돼. 네, 아야코입니다. 이건 농담으로. 저기 한지인데? 어, 웬일이야? 오, 시가 없어요. 미호는 시어린이 계속 시라고 불렀어요. 우리 친해진 것 같아? 데이트할 날은 선택해 주세요. 오늘은 Tuesday 아니면 아 잠깐만, 얘는 음악과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어. 콘서트장으로. 에, 콘서트장에 안 갈래? 잠깐 기다려봐. 오케이. 좋아. 아, 오케이. 스케줄을 확인한 것 같아요. 스케줄 다행이다. 성공. 콘서트장 앞에서 만나는 걸로 하자. 오,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왜? 지금 욕한 거야? 왜 아이씨라고 해? 성웅이다. 그때까지 우리 컨디션 좀 자자. 아, 너무 피곤해. 빨리 집에 가야겠다. 또 누가 만날 거야? 어, 시어리잖아. 어, 야, 시어리. 어, 지금 가는 거니? 네. 응, 나 먼저 가야. 같이 갈래? 같이 가다가 친구들이 보면 괜히 이상한 소문이 날 텐데. 거절당했어. 하긴 그렇군. 그럼 먼저 갈게. 아, 미안해. 그럼 안녕. 얘는 우리한테 아예 관심 아예 없어. 할 수 없지 뭐. 혼자 갈 수밖에. 오늘은 아야코와 데이트한 날이다. 스트레스 없고 컨디션 괜찮은 편. 용무는 어? 우리 예술 긴 그림 그리기 좋아하니까 우리 예술 좀 더 올려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데이트로 나가자. 콘서트장으로. 미안, 오래 기다렸어? 나도 지금 막고 있어. 나이스. 늦지 않아, 다행이다. 와, 이제 시작 시간이야.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그래, 서둘러 들어가자. 우리 자리는 어디 있지? 아, 거기. 저기, 아야코, 이쪽이야.
오, 이거는 재즈 콘서트? Change and Us는 전국적으로 인기 있는 로큰, 아, 로큰롤 그룹.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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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콘서트 좋았지? 아, 진짜요? 별로 안 좋아하잖아. 소 타이어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 이제 그만 가자. 2차도 있나? 이 게임? 그냥 무슨 데이트 한 다음에 그냥 뭐 카페로 갈 수도 있고, 그냥 데이트 잘 된다면? 아니면 그냥 피곤하다는 말을 그냥 무슨 헤어지고 싶단 핑계인가? 내일부터 안 뭐할까? 오늘은 아따따따 이거는 무엇인가? 장미야? 아니면 껌? 아! 떨어졌어. 오늘은 문화재 날이로군. 아, 난 뭘 하면서 보내지? 여자애랑 같이 구경 다닐까? 혼자 구경, 여자애랑 같이 구경 다녀야지. 그럼 누구한테 가자고 할까? 아야코랑. 마침 아야코가 온다. 어, 아야코. Good morning. 안녕. 같이 문화재 구경 다니자. 난 눈 앞불에서 우유 구경 다닐 수 없을 것 같아. 맞아, 저 그거. 아, 시어리. 한테 물어봤어야 했어. 아,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혼자 가야겠다. 야, 너 혼자냐? 전 아직 아마 그냥 한 여자한테 집중할 순 없어. 그냥 상황에 따라 무조건 오라는 눈치다. 무조건 오라는 눈치. 오라는 오타 오라 에러. 오라다 무슨 뜻이에요? 신경 쓰지 마. 가다. 아, 무조건 오라는. 아, 맞아요. 오라다. 오라. 가라다. 오라다. 전 왜 갑자기 그거 이해 못했어요. 오라다. 네, 당연하지네요. 오라다. 아이고, 한스 신경 쓰지 마. 올해는 연극부가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럼 또 보자. 그래. 그럼 어디로 갈까? 아, 까먹었어요. 아야코는 무슨 부였어요?
음악부였지. 네. 음악부. 네. 연주회. 연주가 시작됐다. 여기네. 신기하다. 잘하는데? 대기실로 한번 가볼까? 하이. 아니, 아야코. 웰컴. 와졌구나. 들은 소감이 어때? 그거 그라디우스지. 그거 그라디우스지. 잘하네. 게임 음악이잖아. 그라디오스. 아, 그 우주선 게임 그라디오스. 연수를 잘해서 금방 알 수 있었어. 리오리? 정말이야? 저물리고 말고 네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고마워. 칭찬해줘서. 언제든지요. 이런, 이거 내가 방해를 하고 있나 봐. 그만 가볼게. 아유. 이렇게 해서 문화지가 끝났다. 오늘은 뭐 할까? 스케줄을 확인해 봅시다. 오늘은 아 이거는 그 아 오늘은 누구의 생일인가? 모습 개들어. 근데 한번 영마 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전화. 아야코. 네, 아야코입니다. 저기 한사인데. 다음 주 일요일에 영화관에 가실래? 나이스! 오케이. 성공! 이거는 여전히 무슨 왜 아이씨 컨디션, 스트레스, 운동. 우리 운동 잘하는데. 아 오늘은 시오리의 생일이잖아. 선물 어떡할까? 아 선물 해야겠지. 무슨 선물 할까? 클래식 CD. 얘는 클래식 좋아해서 클래식 CD. 그럼 전화로 시오리를 물어내야겠군. 따르르르르링 따르르르르링 따르르르르링. 어 이거는 발음하기가 어려운데. 네 시오리입니다. 나 한지인데. 어떤 일이니? 잠깐 만났으면 하는데 우리 집 앞으로 좀 얘네는
시어리의 생일이잖아. 우리 좀 만나자. 그냥 우리 집으로 와. 어이없어. 아이고, 시어리 우리 왜 싫어하는지 전 그거 이해한다. 이해하는데. 아. 그래, 알았어. 진짜. 생일날에 다른 할 일이 없어. 그냥 우리 집으로 온 것 대신 그냥 친구를 만난 것이 아니야. 왜 우리 집으로 온 거야? 왜 우리한테? 에이, 임마, 지 생일이야. 나 네 집 앞으로 안 갈게. 네 집으로 와. 어이없어. 그럼 이따 봐. 먼저 가서 기다려야겠고. 아니면 지가 잘못 이해했어요? 많이 기다렸지. 근데 무슨 일이니? 잠깐만, 저거 이건 만약에 잘못 이해했어요? 우리 지금 이 친구 집 앞으로 갔어요? 아니면 이 친구는 우리 집 앞으로 왔어요? 근데 무슨 일이니? 네 생일이잖아. 이거 생일 선물이야. 고마워. 열어봐도 괜찮을까? 당연하지. 재킷이 멋있는데? 이거 전부터 갖고 싶었는데. 나이스. 고마워. 소중히 간직할게. 나이스. 잘 됐어. 저렇게 기뻐하다니 탁월한 선택이었어. 잘 됐어. 내일부터는 뭐 할까? 15일. 그냥 데이트, 다음 주 데이트 있니? 친구 좀 만나자. 아이, 너무 피곤해. 빨리 집에 가야겠다. 시월이잖아. 야, 시어리. 어? 지금 가는 거니? 오, 시가 없어졌어. 같이 갈래? 아니면 다시 우리를 누가 보는 걸 걱정하는구나. 같이 가다가 친구들이 보면 괜히 이상한 소문이 날 텐데. 하긴 그렇군. 그럼 먼저 갈게. 미안해. 그럼 안녕. 할 수 없지 뭐. 혼자 갈 수밖에. 화난다. 데이트 날? 오늘 수업도 다 끝났. 아이, 우리 아마 새로운 여자 알게 될 거예요. 과당. 이거 진짜 시오리가 아니야. 시오리는 이런 머리띠가 있어서 이해는 없어. 대체 이게 몇 번째야? 지금 뭐야? 뭐 저런 애가 다 있지? 그런 이름 한번 물어봐야지. 오늘은 아야코와 데이트하는 날이다. 데이트하자. 그럼 영화관에서 아야코를 기다려 볼까? 나이스. 미안, 어디 길이었어? 굿 타이밍. 나도 지금 막 왔어. 나이스. 늦지 않아 다행이다. 그래, 빨리 들어가자. 어떤 영화인가? 저기 빈자리가 있다. 멜로? 그 모습 그대로는 애틋한 손해보를 그런 멜로 영화다. 멜로. 아, 이 친구 멜로 좋아할까? 이번 상영을 끝으로 오늘 상영을 마칩니다.
아, 영화 그저 그랬지. 영화 그저 그랬지. 아무래도 웃기는 게 더 좋아. 나이스. 아, 왜? 지가 별로라고 했잖아. 별로라고. 시월의 여롱스 느낌? 얘는 동생인지 모르겠어요. 아, 또. 오늘은 좀 피곤했어. 오케이. 그래. 이제 그만 가자. 오케이. 아이고. 오늘은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네 쉬자 나이스 자기 케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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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잘 됐다 우 다시 어 우리 어 공부를 좀 해야 하네. 오늘은 3일. 우리 그냥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너무 피 어 우리 다 이번엔 전 그냥 갈게. 전 또 다시 거절당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어? 지금 가는 거니? 나 먼저 갈게. 그럼 안녕. 바이. 운동이 다음 주 데이트 할 수 있을까? 우리 일단 아야코는 우리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네, 타오테미 유미입니다. 어, 오빠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오빠, 전화. 네, 타오테미 요시오입니다. 난또 네. 당연하지. 근데 웬일이야? 데이트 장소를 물어본다. 좋은 데이트 장소 좀 가르쳐 주라. 미안. 지금 특별히 아는 데가 없어. 없어. 그런 거라면 몰라. 여자애들 정보라도 물어보자. 아야코. 틀렸어. 전 그 다른 거 보고 싶었어요. 뭘 이 정도쯤이야. 여자들 정보는 언제든지 나한테 맡기라고. 안 됐다. 내일부터는 그냥 하자. 또 빨리 집에 가야겠다. 우리 계속 시열이 어? 지금 가는 거니? 네. 같이 갈래? 같이 가다가
네. 그럼 왜 계속 이런 네. 아, 미안해. 그럼 안녕. 어렵소. 자요. 자요. 아, 또 어? 지금 가는 거니? 네, 혼자. 그럼 안녕. 어렵소. 나이스, 나이스. 오늘은 뭐 할까? 오늘은 우리 아야코한테 전화 걸고 바다에 가자고. 네, 아야코입니다. 저기 한생들. 이거는 아 우리 같이 슬베스타 보내자. 스키장 가자. 아. 그러지 뭐. 그럼 다음에 보자. 실베스타 이미 약속인데. 전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저도 알고 싶어요. 이건 이상해. 전 지금 왜 이거 계속 나오는데? 어? 지금 가는 거니? 같이 갈래? 같이 가다가 친구들이 네. 보면 괜히 이상한 소문이 날 텐데. 아, 미안해. 그럼 안녕. 자요. 내일부터 시험이군. 아이고. 알았어. 오학 성공. 나이스. 수학. 과학. 나이스. 미술, 미술, 미술. 진짜. 우리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시험 결과 발표 날이다. 뭐 아야코는 우리랑 잘 어울린데 그다지 큰 차이가 없어서. 얘는 진짜 모범생이에요. 모범생. 기말 시험 결과 발표. 그리고 요시오 그냥
여자 정부의 공부에 여자 정부의 공부보다 더 많이 신경 쓰니까 아마 여기 막 200점밖에 없는데. 전화번호 아야코 마지막 트라이 마지막 트라이. 어, 웬일이야? 크리스마스 날에 못 만나? 크리스마스 날 앞서 만나자. 우리 같이. 미술관으로 가자. 연속으로 아. 그러지 뭐. 그럼 다음에 보자. 네, 그 다음에도 그랬어. 다시 전화해달라고. 아이 너무 피곤해. 다시 시어리만 하고 다시 시어리한 우리는 우리랑 같이 집으로 가고 싶은 것이 아니야. 시오리 말고 다른 여자 만나면 안 돼요, 여기? 시오리. 어? 지금 가는 거니? 네. 나 먼저 갈게. 그럼 안녕. 오늘은 뭐 할까? 그거 바로 질문이다. 친구 만나자 좀. 오늘은 레이 집 안에서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군. 파티장으로 가볼까? 에, 뭐, 네, 가자. 누구한테 선물 줄 수 있어? 이게 무슨 부자야 도대체. 누가 이런 집 안 이거 무슨 부자야. 레이님의 친구분이십니까? 네. 친구라기보다는 그냥 클래스메이트인데요.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런 복장으로는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파티 참석자들의 복장을 엄격히 체크하라는 군부가 계셔서. 알았어, 들어가. 크리스마스이잖아. 나 홀로 크리스마스. 아이고.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왜 두 잔이 있어요? 너 혼자 있으니까. 너 현재 있잖아. 왜 두 잔 있어? 희망이 아직 다 떨어진 것이 아닌가? 선물 누가 샀어? 선물을 자신있게 샀어? 이 별자리
조차 그냥 도망간 거야. 내년에 틀림없이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또 될 거야. 전 일단 이게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참 재미있는데 엄청 어려워요. 데이트하기가 어렵네. 근데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봅시다. 좋은 하루를 되고 바이바이.